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엄청 더워서 정말 이번 주말까지 이렇게 또 미시건이 덥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오늘쯤은 좀 산에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저의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눠드릴까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잠깐 제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산에 못 가는 대신에 제 방이 내가 너무 이렇게 산을 좋아하고 여기 또 겨울에는 눈이 엄청 많이 오고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제가 이렇게 못 가는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뒤에 불폭포가 보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제 방을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때요? 제 저기 방한 왼쪽 방 벽면에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제가 이제 꿈꾸며 잘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렇게 못갈 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오늘도 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날씨가 88도. 미국에서 그래도 베스트 서머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이 엄청 더워서 심지어는 우리 순이까지 밖에 나가자고 졸르지를 안 해서 다행이네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렇게 티네이지를 데리고 갱년기를 맞았는데 또 이렇게 갱년기에 또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단점만은 아니고 또 이렇게 장점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무엇이 좋은 건지 오늘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제가 개인적인 일을 너무너무 하는 걸 좋아하다가 아이 갖는 거를 너무 늦게 가졌어요. 서른 후반.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50 중반이 돼서도 티네이저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게 이렇게 사회 제도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원하는 그런 규정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뭐랄까 그냥 내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나만의 그런 생각대로 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재밌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주로 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이렇게 너무 아이들을 그 재미에다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딸 같은 케이리 같은 경우는 댄스에다가 이렇게 음악 악기 같은 것도 좋아했는데 너무 이렇게 재밌게 해라 재밌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공을 하거나 이렇게 프로페셔널이 되는 그런 것은 못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고 재밌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걸로 또 이제 만족을 하며 좋고 또 이렇게 우리 아들은 자기 언니 누나가 하던 거를 이렇게 같이 하다가 이제 티네이저 13살, 14살로 들어오니까 하던 것들을 전부 다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게임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그래도 아무리 자유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 뭐 그래도 게이머나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이 아주 없는 것 같으니까 뭐잘 알아서 사르리라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랄까 또한 가지 이렇게 좋은 것은 내가 이렇게 나이 갱년기 들으니까 이렇게 프레셔 받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무엇이든지 조금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이렇게 약간 무게감으로 느껴지면 좀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그냥 놓아주기로 했어요. 그냥 친구가 되어주기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근데 아이들이 뭐 티네이저로 되니까 무엇이든지 뭐 엄마보다 자기들이 더 많이 알고 또뭐 이렇게 충고를 줘도 자기들의 생각이 더 낫고 뭐더 똑똑하고 뭐 그렇게 그런 애티튜드를 보여주니까 아예 그냥 그냥 존중해 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뭐두 가지 이유로 엄마로서 이렇게 갱년기 엄마로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이제 힘이 들어서 그냥 놓아주니까 아이들도 좋고 나도 좋고 이제 그런 가지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생각은 해요. 내가 이런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지금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만약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초반에 이렇게 아이들을 가져서 이렇게 젊은 엄마로서 이렇게 키운다면 이런 인내심과 뭐좀 이렇게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방식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오는 그런 길러진 인내심과 또 이렇게 갱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자유로움을 선택한 이런 방법도 또 장점이 될수 있다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우리 두 아이가 사실은 제가 여기 마더스 데이 8월 10일인가? 아니다. 5월 10일. 5월 10일.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그 마더스 데이 선물로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해줬어요. 보여줘요. 근데 그때 사실은 약간 제가 이런 딱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비드로 일도 안 하고 뭐 약간 이렇게 집에만 아무것도 안 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그런 그 뭐든지 뭐어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무잔재 의식 중에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이런 글쎄 이렇게 비디오 찍는 것도 괜찮네 이러면서 저한테 사실 이 아이들이 그런 뭐랄까 그 꿈을 좀꿀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비디오를 올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약간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이
뭐랄까, 제가 그래도 이 유튜브 비디오 만들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영상에 도움을 주었으니까 같이 또 이렇게 나누어 볼까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 재밌었으면 구독해 주시고 예, 좋아요 또 눌러 주시면 또 제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음 영상에는 꼭 저기 트레일 하이킹 가는 트레일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재밌게 보세요. Jesus. That we don't have a care.